밤이 되면 정막도 함께 몰려옵니다. 오늘 밤에도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차가운 비닐이 전부입니다. 벼룩이 들끓기로 유명한 빈민가. 이 비닐로는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잠자리에 눕기도 전에 누나는 당장 내일이 걱정입니다. 너무 허기져서 쉬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긴긴 밤, 그래도 서로를 생각하며 남매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랜만에 하다시가 부엌에 불을 피웁니다. 이렇게 센 불로 뭘 하나 했더니 땅콩을 볶습니다. 아껴둔 음식입니다. 비록 한 줌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공복을 달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이 동생 하프톰은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동생만은 계속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게 누나 마음입니다. 밥다운 밥이 아니라서 누나 하다쉬는 어쩔 수 없이 동생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프톰은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릇은 다 비어가는데 허기는 더 커집니다. 위험한 공사장에 동생을 데려가느니 혼자 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누나는 또 날카롭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동생의 보호자이자 가장이 된 하다쉬. 이 사다리를 수십 번 오르내려야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사라 아서 탄사티 누구 하르사타티 무사시디샤 쇼아사트 드흐름 사하티 아서 타디 피데스 로발 살라사 아셔라 아시엔 말타 공사장에서 돈을 받게 되는 날 하다슈는 밀가루와 함께 동생에게 새 공책을 사주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공사장 일이 끝나자 남매가 함께 어딘가로 향합니다. 하다시가 하루도 일을 쉴 수가 없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벌써부터 떨립니다. 교회에서 지어준 마을 공동묘지 그 중엔 잘 갖추어진 무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덤을 모두 지나쳐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엄마가 묻힌 곳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 묻힙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참았던 울음을 쏟아냅니다. 동생 하프톰은 엄마의 무덤조차 보기 힘듭니다.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동생이 사라지자 서름이 더욱 복받치는 누나 하다슈. 사실 하다슈도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하다슈가 공사장에 가는 대신 밭일을 나왔습니다. 일을 잘해 어딜 가나 환영받는 하다슈. 그런데 줄곧 일해온 공사장에서는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나와 달리 동생 하프톰은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하프톰
زي من خمس راح يكون يروح مكان كم أنا داخل من الدرس حمني. 하다 씨는 동생 걱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다 알았다. 기어코 누나를 따라오겠다던 하프톰은 벌써 지쳐 보입니다. 누나는 동생 목까지 더 열심히 낯질을 합니다. 말했지, 내가 아직 문을 말했는데 하사라트웰. 하루에 사이 땀이 안 떠올까? 그래서 갑 땀이 되더라고. 할 아이들만 내가 땀이 되더라고. 땡볕 아래 보낸 네 시간. 오늘은 꼭 동생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갖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남매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습니다. 이런 날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얘긴가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면 아프리카에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치열한 일상,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이 5주년을 맞이해 아프리카를 방문할 시청자 가족을 모집합니다.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은 다른 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보여줄 수 없는 진짜 세상.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